횡성군 공급면 국립호구관 건립 예정 부지입니다. 국가보훈처는 2028년까지 433억 원을 투입해 이곳에 봉안시설 2만 개를 갖춘 국립호구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모 당시 횡성과 영월 양구군이 유치를 희망했고 현지 답사 등을 거쳐 최종 부지가 결정됐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참전용사 등 보훈단체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안장 대상자들 대부분이 고령인 점을 생각하면 강원도의 국립호구관 건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조속한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이 고향을 떠나 타지에 묻히는 서름을 해결할 기회이며 매장시설이 아닌 납골 안장식 시설인 만큼 환경적 위해 요인이 적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 돌아가신 분들도 사실 고향에다 모시려 했는데 고향에 모시고 대전이나 뭐 이런 데로 갔잖아요. 타지보다 고향에 있는 게 좋거든요, 사실. 그 자녀들도 또 한 번 올 거 열 번씩 또 올 수 있는 거고. 하지만 건립 예정지 주민들은 호구관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모 신청 당시에도 부지 선정 이후에도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36가구가 전부인 작은 마을이지만 건립 예정지 주변에 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모여 살고 있어 경관 훼손과 교통난 등 주민 불편이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규모가 작고 작은 마을이라도 주민의 설명이 없이 어떻게 유치 발표를 해요? 첫 단추를 안 끼고 위에서부터 끼는 그 단추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럼 주민들 완전 무시하고 자기는 자기네대로 고집대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횡성군은 호구관이 단순히 추모 공간으로 조성되는 게 아니라 자연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 될 것이며 지역 발전에 큰 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만 호구관 안장 대상자는 1만 8천 명에 달합니다. 호구관 건립을 두고 빚어지고 있는 갈등 봉합이 또 다른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